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그들의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어떻게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전략 1단계, 사람을 모은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이용자 확보와 데이터 출출, 이것이 플랫폼 기업들이 노리는 1단계 목표입니다. 데이터는 중요한 수익원이고 강력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신민주의자의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사소해도 알고리즘 개선과 과정에 최적화에 기여하고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그들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지거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은 가정용 난방 시스템 회사인 네스트에 투자, 아마존은 가정용 스피커 에코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인 거죠. 소비자 접촉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곧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곧 돈이니까. 플랫폼 전략 2단계, 플랫폼 사업 주변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애플이 맥과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여 이용자를 확보하자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풀어 하드웨어 업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구글의 이런 조치는 애플의 폐쇄 체계를 깨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맥과 아이폰의 편리함이 익숙해져 버리면 애플의 제품만을 찾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글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어서 삼성과 같은 다른 기업들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의 전략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안드로이드는 8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치의 운영체제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은 시장의 승리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연 언어 인터페이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챗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은 바로바로 이용자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챗봇은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챗봇을 통해 식사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끊고 모든 행위를 챗봇을 통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참 편리한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연 언어 인터페이스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IT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버가 지도 공급자를 사들이고 구글이 구글맵을 구축해 도로 안내를 하는 것이 다 이런 전략의 일환입니다. 3단계, 플랫폼 전략 3단계, 이용자를 가둔다.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플랫폼들은 이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가두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의존도를 강화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사용을 막는 것이지요. 애플은 이런 경향에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맥 제품을 써야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은 이런 경향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줍니다. 구글이 검색 기술로 공개 웹을 지배하는 동안 페이스북은 구글의 통제를 벗어나 폐쇄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안에 뉴스, 비디오, 음악, 메시지, 이메일, 쇼핑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프리베이직스라는 무상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는 자사의 서비스에 이용자를 완전히 가두려는 전략입니다. 프리베이직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하면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지 않은 서비스에는 접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리 베이직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버 역시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우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우버가 아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버가 아닌 택시의 수요는 점점 줄게 되고, 그러면 또 승객들은 점점 우버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해지고, 결국에는 우버가 아닌 택시들은 길거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두는 폐쇄형 서비스로 지향하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경쟁자들을 무찌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독점적 지위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IT 플랫폼 기업들의 큰 그림 어떠신가요? 그리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게 될까요?